딱딱우리가요 아침마다 나무를 두들겨요. 호두나무를. 그래갖고 그 속이 궁금했어요. 뭘 먹나. 코딱지가 도끼로 엄청나게 큰 아람들이 장작을 폈어요. 그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왔는데 일단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와. 고목을 딱딱우리가 다 판 거예요. 내일 와서 여기를 두들겨요. 딱딱우리가 이걸 계속 두들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에 얼마만한 크기 곤충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갖고 이쪽은 완전히 다 뚫어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얘네들이 뭘 먹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 호두나무 죽은 둥치를 하나를 갖다가 제가 도끼로 패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구마구 나온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수수께끼! 딱딱우리가 이 나무를 매일마다 와서 뚫는데 여기서 무엇을 잡아먹었을까요? 아주 큰 걸 잡아먹었어요. 이런 색깔이에요. 여기 길이가요. 굵기가 이 정도 되고요. 길이가 이거의 반쯤 되니까 한 6cm, 7cm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수께끼! 뜨거운 호두나무 둥치를 팼더니 이 안에서 막 이렇게 갉아먹은 데서 나와서 이거는 지금 살짝 죽었네. 터졌어. 도끼로 패다가 엄청 큰 게 나오다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원주민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먹었어요. 경기 많이 하는 애들, 침 많이 흘리는 사람들. 고소한데, 근데 이거는 터져서 먹은 거예요. 코딱지. 여기에서 여기다 모아놨는데, 이거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보이세요? 아유. 이렇게 커요. 이거 움직여. 어마어마하죠? 양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딱딱우리가 이걸 먹더라고요. 이런 거. 이거는 좀 다른 거. 이게 사슴벌레 종류 같은데. 하늘 쏠까요? 사슴벌레일까요? 하여튼 이런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얘를 보면 지금 겨울 동안 나무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길이가 코딱지 손가락만 해요. 엄청 크죠? 그래갖고 이거를 아침마다 딱딱우리가 와서 요를 빼먹는 거였어요. 어우, 손에 막 꿈틀꿈틀 되는 게,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겨울 동안 얼어 죽은 거예요. 이제 크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애들한테 구워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3배로 늘어나죠. 그, 저, 파푸아뉴기니아 가면은 코딱지 친구들이, 야구나무? 거기에 들어있는 나방의 애벌레를 먹는데 우리는 하늘소나 장수풍뎅이 이런 애벌레들을 먹죠. 근데 이거 딱딱우리의 식량이고 어린아이들 중에 신장이 안 좋은 애들, 잘 놀래는 애들, 경기하는 애들, 간질병 그런 사람들한테 옛날에 이걸 먹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딱지가 이런 거를 잡아놓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또 꼬마 친구들 중에서 이거 키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수수께끼 시작. 수수께끼.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면은 선물 드립니다. 코딱지에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수수께끼. 여기다 놓은. 자, 또 하나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곤충이잖아요. 수수께끼. 곤충은 왜 곤충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 둘, 셋. 곤충은요, 아무리 예뻐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곤란한 벌레예요. 또 하나, 곤충이 없으면은 자연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꽃도 폈지만 그게 열매 맺을 수가 없고요. 곤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곤충이 너무 많으면 모든 식물 다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메뚜기 때 범람하면 사람까지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곤충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하여튼 좀 곤란하죠. 이거를 만약에 귀엽다고 해서 이불 속에 이렇게 꿈틀대는 걸 넣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우, 곤란하다. 곤란해. 곤란한 벌레입니다. 곤란한 벌레. 그래서 코딱지가 한번 도끼로 다 팼긴 팼는데 또 있는지 한번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이거 넣을 때 이렇게 얘네들이 먹던 거 호두나무 썩은 둥치에 놓으면 얘네들이 이거 파고 들어가요. 일란으로. 이거는 저기 강원대학교의 학생이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갖다 줘야 될지 그 친구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들어가는 거? 꿈틀꿈틀꿈틀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이거 흔들어서 들어간 건 아닙니까? 어우 몰라요. 어우 자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넣고 자 보세요. 도끼로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이걸 일단 다 팬 건데 더 한번 짜게 보겠습니다. 오오오 나왔어요. 와 지네도 있어요. 지네 지네 보여요? 지네? 지네 지네도 나오고 이거 나온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건 작은 애요. 오 지네 오 지네 기네 지네 오 지네에 물리면은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이게 큰 거는 한 30cm 되는 것도 있죠.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얘는 어리죠 아주 작은 거네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나나 얘네들이 그런데 딱따구리가요 이 딱딱한 나무를 다 쪼개는 거 진짜 대단해요. 부리로 다 쪼개잖아 이거. 얘네들이 이런 걸 먹고 자란 건데. 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뗄감을 이걸 조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조져놓으면 야단 엄청 맞아요. 지금 그래갖고 코딱지가 요즘에 이런 걸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떤 분이 코딱지 보러 천둥벌거숭이래요. 천둥벌거. 오 이거 보세요. 딱정벌레 나왔습니다. 와 멋있죠. 야 딱정벌레 이렇게 성충으로 겨울을 나요.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야 빛나는 거 보이세요? 오 그렇게 딱정벌레 짝정벌레. 야 미안하다 야. 그래도 너 나올 때 됐잖아. 그치 여기 실제로는 진한 보랏빛인데 네.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네. 아, 그럼 뭐 할 수 없죠. 오 광택. 광택이. 광택이죠. 금속 광택. 예? 보이나요? 오. 진한 보라색. 이야. 보이네요. 손에 있으니까 빨간색하고 대비되니까. 우와. 이것도 나왔어요. 네. 여기서 아까 늑대거미, 깡총거미, 거미 종류 엄청 나왔어요. 아까. 보이세요 이거? 이거 피스카스인데요. 이거 진짜 좋은 도끼. 이 코딱지가 백패킹 하러 다닐 때 부시크래프트 때 할 때죠. 어우 정말 여기 다 조져놓으셨네. 아 이거 이런 딱따구리가 조지는 거 뭐 내가 조지는 거 비슷하죠. 안에 다 살아. 이게 먹은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먹으면서 다닌 거예요. 이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이 안에서 삭삭 소리가 나요. 얘네들이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딱따구리를 잘 피해 있었는데 코딱지한테 걸린 거네요, 또. 아, 진짜. 아, 궁금하잖아요. 코딱지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꼭 해봐야 돼 그거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코딱지보러 너랑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 그런데 이거 뭐는 하지 마라 한 게 있는데 그게 더 궁금해서 그걸 다 해봤어요. 코딱지 어머니가 하지 말란 게 다섯 가지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는 또 다른 거네요. 나오나요? 이것도 곤충이에요. 곤충의 벌레. 이런 것도 딱딱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약간 얇게. 예, 얇게. 얇고 기다란. 예, 요즘에 현대인들이 먹는 곤충이 미래 식량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죠. 이름은 모르겠네. 오, 막 들어가네. 막 들어가네. 막 들어가네. 여기서 버섯균 냄새가 나요. 호두나무? 아 호두나무인데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나요? 아 못 맡는 거냐? 강하게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우 썩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안에 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곤충은요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나무들을 완전히 분해해서 땅으로 보내는데 곤충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버섯, 특히 버섯 역할 많이 하는데 곤충. 그래서 이제 딱딱으로 저렇게 나무를 쪼는 것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곤충들을 잡아먹는데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과 의사죠. 정형 외과 의사. 딱따구리는 자연계에서 의사라고 봐요. 의사. 이 딱따구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에서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보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외국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동안에 막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 되려고 다 의사가 되놓으니까 코로나19를 고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참 미래를 내다보는 성년지명이 있나 봐요. 지금도 뭐 부모님들이 자기는 의사가 안 되고 꼭 애들을 그냥 다 아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올해라도 시험 봐서 왜 그 어린애들을 괴롭혀 아 코로나 19를 위해서 야,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거 하나 딱 내다가 딱히 하면은 좋은데 자 산 보세요. 산에 봄 단풍이라고 하거든요. 가을 단풍은 아주 진하잖아요. 봄에 물이 오를 때 저렇게 나무별로 색깔이 나와요. 저게 새순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 건데 저거를 봄 단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볼 줄 알고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봄 단풍을 볼 줄 아느냐 봄 단풍을 즐길 줄 아느냐 봄단풍이라는 게 있는지 아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연도 자연감이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아, 산 마루를 보면은요 저쪽에 1247m의 민주지산 쪽인데 지금은 산 마루 날망이라고 하는데 나리선 바라볼 수 있는 곳 날망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아직 이파리가 안 나와서 서 있는 중심 가지들이 보여요. 근데 저게 봄 단풍이 이제 짓 풀어지고 그러면 저게 이제 싹 없어지죠. 그냥 하나.